아이. 오래 기다렸어? 얼마나 오래 기다렸어? 킬레나? 토요일, 일요일이라 뭐 그렇게 막히진 않을 거야. 1년 만에 만나니까 아주 좋네. 그러네. 아, 진짜 1년 만에 보네, 우리. 그랬네. 근데 오빠는 그대로네. 야, 너도 그래. 그래? 어. 아니, 나는 많이 변했지. 어때? 해외 이따가 오니까 한국이 진짜 되게 잘 사라졌구나. 어, 그치. 그리고 되게 최첨단이다. 아, 그렇다. 그렇다. 근데 인정. 나는 안 그랬을 때가 더 좋아. 그러니까 막 QR코드 찍고 그러는 게 되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치. 외국은 안 그런 거야 지금? 안 그래. 그게 약간 좀 조금 거시기 하더라고요. 네. 적응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인데. 아, 근데 내일 또 가잖아. 내일 가요. 이제 고모 댁에 LA에 가서 3개월 정도 있다 옵니다. 아이고, 그렇구만. 네. 아,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내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 여기 일명 수지 이민정. 네. 이고 영어 이름 에스더. 에스더. 네, 우리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고 원래 배우예요. 원래 배우 일을 계속 하다가 한국에서 하다가 어느 순간 뭐 정신이 헷갈려 해가지고 갑자기 이제 외국으로 갔어요. 네, 외국을 가서 지금 외국에 생활하고 있죠. 네. 네. 아, 근데 아예 떠난 건 아니고. 그렇죠. 네네. 잠깐 갔다 온 거고요. 또 내일 미국 LA로 또 가시고. 라 에스더. 네. 그렇군요. 아무튼 너무 반가워요. 여전히 아름답고 또 여전히 또 발랄하고 여전히 재미없고 그런 느낌. 강남 백수 오빠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 마음씨가 좋은 오빠인 거는 확실해요. 아, 그렇죠. 근데 결혼 상대로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오빠 되게 여자가 많고요. 야, 이거는 제가 좀 얘기. 아, 이건 아닌데. 친한 여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여자들은 네. 그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비추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오빠는 그냥 혼자 사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야, 너 오빠한테 정말 참한 여성분 소개해 주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네. 전 오빠가 네, 좀 철이 들면 좋은 여자를 제가 해 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직 너무 오빠가 네. 정신 연령이 젊어요. 아, 그래요? 네. 나이는 지금 몇 세죠? 나이는 41이에요. 제가.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근데 10대 같아요. 생각하는 것이. 아, 생각하는 게? 네. 우리 안 지 얼마 됐죠? 지금 16년에 만났으니까 4년 된 거죠. 네, 그렇죠. 우리 연기하면서 처음 네. 만났죠? 맞아요. 그래요. 대본 연습도 같이 하고. 맞아요. 재밌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네. 이런 캐릭터를 처음 봤어요. 아, 이런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죠? 강남 백수 오빠 같은 캐릭터. 네. 우리 연기 선생님께서 되게 무서우셨는데 오빠가 30분이나 늦은 주제에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네요. 그래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맞아요. 그렇군요. 네.
놀랐죠. 근데 조심하세요. 죽을 뻔했네요 방금. 어 그러네요. 네. 어, 제가 정신이 나갔네요. 아, 미쳤네요. 네. 아무튼 강남 백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 오빠가 번창했으면 좋겠고요. 번창 번창. 네.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모두 다 힘든데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어, 너무 힘들어요 요새. 그러니까요. 아, 외국은 어때요? 좀 살만 한가요? 아, 다 전 세계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있던 곳은 조금 물가가 싸서. 어디죠? 어, 베트남 하노이에 지금 한 1년 정도 갔었는데요. 네, 베트남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베트남 음식 되게 좋아해요. 네, 살도 안 찌고 되게 맛있거든요. 베트남은 쌀국수죠? 쌀국수도 맛있고요. 네. 반세오. 어, 그건 뭐죠? 반세오라고 네. 이렇게 부침개 같은 거를 싸서 먹는 거예요, 야채랑. 아, 그게 라이스페이퍼예요. 저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요? 그 월남쌈? 그게 월남쌈인데 그니까 그 부침개 같은 큰 전을 야채랑 같이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피쉬소스에 탁 찍어서 먹는 거예요. 어. 그리고 네, 되게 맛있어요. 베트남 좋았어요. 사람들도 엄청 순박하고 그랬죠. 아 내가 그러면 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연기를 하다가 네. 연기를 이제 안 하고 해외로 네. 그냥 갔잖아요. 아 아니요. 연기는 네. 그러니까 뭐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조금 오디션도 좀 없지 않나요? 요새 오디션 많이 없어졌죠. 아. 요새 아무래도 시국인지라. 네. 그러니까 뭐 언젠가는 또 기회가 된다면 하겠지만. 아 그러면은 이제 네네. 관둔 건 아니고. 네네네. 아 그럼 언젠가 다시 그러면 스크린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몰라요. 네, 그래요. 아 근데 계속 네. 해외에 있으니까. 네네. 아 맞다. 그리고 전에 예전에 왜 그 책 읽어주는 여배우? 아 책 읽어주는 배우. 그거 채널을 했었잖아요. 아 그거는 친구가 도와달라 그래서 운영하는 거고 저는 그냥 목소리만 출연한 거였어요. 네. 그거 괜찮았었나요? 정말요? 네. 그거 잠 안 올 때 보세요. 그러니까 잠 안 올 때 기가 막혔네. 네. 그렇군. 네. 요새 네. 한국이 지금 네. 지금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여러 가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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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특히나 나는 이제 다른 거는 모르겠고 네. 요새 젊은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 네. 어린 친구들이 물론 너무 똑똑하고 막 너무 빠르고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 그게 그거가 무조건 좋게만 보이지는 사실 않거든요. 아 젊은 친구들이요? 그렇죠 요즘 근데 사실 우리도 젊긴 한데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자 아 해야 돼요? 어린 친구들? 몇 살이요? 뭐 한 20대 요즘 제가 친구한테 며칠 전에 듣기로는 20대 친구들이 유튜브 같은 거 하면서 굉장히 돈을 잘 번다고 들었어요. 아 그쵸. 그래서 저희가 한 얘기가 저희 때만 해도 뭐 연극영화과 명문대 들어가려고 되게 노력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뭐 학교 네임이나 뭐 직업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들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수단들이 좋다고 해야 되나? 맞아. 다들 영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과. 그렇죠. 생활력도 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현실적이고 네. 실리적인 방향으로 네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보기에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지금 그건 것 같아. 약간 젊은 꼰대. 맞아요. 약간 그 느낌이긴 네네. 한데. 네. 우리는 지금 양쪽에다 지금 걸쳐 있잖아. 어떻게 그런 보면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그런 어린 세대. 네. 쪽에서의 공감도 있고 네. 우리보다 이제 윗세대에 네. 대한 공감도 맞아요. 이렇게 있는 사실 그 중간 상황인데 네, 네.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는 바뀐다?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이거에 이제 대해.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고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4차 산업 그래요. 네, 그래서 무섭고 또 데뷔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데뷔를 하나도 안 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네. 뜬금없는 소리지만 되게 네.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AI가 우리를 다 대신한다니. 정말 이것은... 그렇다니. 로봇 말투. 정말 힘들어. 요새 무슨 낙으로 사나요? 무슨 재미? 요새요? 저는 성경 읽고요. 아, 크리스찬이신가요? 네,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저는 영어 공부도 조금 하고 있어요. 네. 그쵸. 또 네. 미국에서 또 전문가 또 지내시려면 네. 영어 공부 해야 되고. 네. 남자친구는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왜 없나요? 저는 한 가지 네. 꼭 보는 게 있는데 저랑 대화가 잘 통해야 되고 또 좀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죠. 제가 원하는 사람을. 그렇죠. 네. 왜 오빠는 없나요? 저요? 이 오빠요. 되게 웃겨요. 나 웃겨요. 나도 재밌는 남자입니다. 이 오빠 조심하세요. 그렇군요. 네. 여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네요. 아, 장난이고요. 네. 오빠가 친한 친구들은 많지만 그렇게 막 날라리는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빠도 이제 장가 가야 되니까 이거 보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오빠가 마음에 드는 분은 잘해줄 거래요. 아니, 본인이 소개해준다며. 미국 가서. 아니에요. 제가요? 네. 저는 3개월 있다 오는데 거기서 만날 수 있을까요? 좋은 처자를? 아무튼 오빠가 눈이 되게 높아요. 안 높아요. 오빠 높잖아. 안 높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 네. 요새 네네. 내가 지금 요새 이제 노가다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노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거죠. 건강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다는 것이 굉장히 정말 좋은데요? 아주? 아, 그래요? 네. 오, 그렇군요. 그쵸.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다 옆에서 봤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배우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뭐, 네. 그런 라운지, 클럽, 네네네. 이런 거 할 때도 네. 놀러 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식당 할 때도 봤었고. 네, 맞아요. 네. 다 봤네요. 근데 그 네. 지금 그때와 지금 네. 지금이 다른 게 있나요? 지금이 더 근면성실하고 네. 네. 좋은 거 같은데요. 그때는 근면성실하지 않았나요? 그때요? 네. 아,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갈비탕 맛있었거든요. 그렇죠.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문을 닫게 된 게 굉장히 좀 아쉽네요. 그러네요. 맛있었어요? 많이 와서 자주 와서 네. 또, 우리 같이 또 먹고 그랬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오빠는 그런 건 있어요. 어딜 가도 살아남을 사람이고 사실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비범하고 좀 칭찬 지금 타임이죠? 근데 이제 오빠를 감당할 여자는 불쌍하지. 그러니까 약간 기인 느낌이에요. 기인. 그래서 좀 감당하실 수 있는 분만 시도해보시고. 이게 갑자기 영상 네. 지금 주제가 내가 네. 무슨 그 구인 네. 그 애인구한 뭐 약간 요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네. 그 에스더님의 네. 근황을 사실 근황이 내가 궁금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기 네. 시작한 건데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네. 베트남 어차피 이제 베트남에 계시다가 지금 네. 오셨으니까 네네. 베트남에 살아본 저는 느낌 길게는 안 살았고 1년 정도 지금 계셨죠? 아니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10개월? 있었는데요. 따뜻하고 음식도 맛있고 물가도 싸고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자기 개발
하는 시간이 많았고 거기서 에 아무튼 좋아요. 언제 놀러 오려고? 놀러 가야죠.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 안 돼서 사실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그것도 무슨 코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금 여유도 없고 그래서 꼭 기회가 되면 베트남 한번 가보고 싶어요. 또 베트남 그렇게 예쁘다. 예쁜 사람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네, 날씬하고 음식이 살찌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항상 뚱뚱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거기 있으면서 제 몸이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네. 그치. 굉장히 날씬한 친구인데. 아니에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LA 가서 언제 와요? 저 1월에 올 거예요. 1월에? 네네. 한 3개월? 네네. 그럼 갔다 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방송 같이 한번 해요 우리.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진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되기를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오겠습니다. 항상 안전 또 안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한번. 구독자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꿋꿋하게 잘 이겨냅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